수요일날 보니까 우리 젊은 곳에 오시는 분들이 더 자주 이 얼굴에 베이는데,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외곽 지역을 살리는 절대망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경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록과 할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요하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닫더라. 아민. 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에 효 초청 감사 캠프가 있었습니다. 한 175명 정도 참여가 되었고요. 또 여기에 우리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로 우리 봉사국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주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앞서서 나오셔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기쁨으로 또 맞이해 주시는 겨아름다운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특별히 교회가 50년 넘어서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자체 내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효도 강강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어, 가정의 달 5월 아니면 6월 달에서 강강을 어, 다녀왔는데 어, 그런 의미보다도 이번에는 초청해서 함께 어, 기중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 중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어, 전도를 목표로 또 한 생명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로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서 함께 이렇게 한 축복의 시간들 가지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는 어,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미래가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가 각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거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오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과거 여기에 붙잡혀서 오늘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문제 속에서 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미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 중요해요. 또 오늘도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답이 있다면, 그 먼저, 가오를 살리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불러내셨습니다. 어, 갈대아 우루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바벨탑 문화의 중심이죠. 그 당시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바벨탑 문화의 중심지가 갈대아 오릅니다. 그리고 인류 최고의 처음의 제국이라 할수 있는 메소보담이야. 이 문명의 중심지가 갈대아 오르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른받은 아브라함이죠 갈따우루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 문화의 중심지인 우상 동네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중요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 그러면서 축복의 권한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면서 모든 민족의 영적인 조상으로 모든 민족의 영적인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우상 동네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러내셔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 하는 것을 봐가지고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내가 한번 지켜보고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축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의 영적인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이 가정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브라함의 실패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실패들도 치유되어지는 만큼 그 모든 어려움과 실패들이 뭐냐? 결국은 인생 작품을 남기는 주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인생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아브라함의 부름 앞에 여러 실패와 가거들이 있었지만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우리에게 관계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찾아오십시오.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한번읽어오십시다 갈라디아 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오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가정 속에 많은 실패도 있었고, 많은 어름들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언약 붙잡고 치유받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결국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게 했어요. 아브라함에서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면서 결국 인생 전부가 축복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 왜냐? 여러분은 그리도의 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그 축복된 유업을 우리 또한 받게 되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거들이 어떻게 나의 영성과 관계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거들이 어떻게 나의 영성과 관계 있는가 먼저 여러분이 가거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지난 날 모든 시간들이 오래되면 오래되는 만큼 그게 모든 상처요 그게 모든 실패의 역사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지나온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되는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상처요 실패로 남게 됩니다 가그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랜 인생을 산 만큼 어떤 면에서 어느 날 찾아오는 외로움들 사실은 자식들과 소통되지 않은 부분들 속에서 오는 외로움들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고 어느 날 찾아오는 질병들, 연세 드셨으니까. 그리고 돈이라도 좀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을 것인데 자녀들에게 돈또 의지하고 경제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우울증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 어 하지만은 노인 우울증도 갈수록 많아져요. 그리고 요즘은 백세 시대 가지고 연세들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오래 삽니다만은 그에 따르는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찾아오는 우울증들은, 노인 우울증들은 더 심각하게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의 모든 상처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게 무의식 속에 나오게 되어 있고 나는 그것이 없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그게 연결되어서 나의 모든 지난 과거들이 더욱더 상처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의식적이지, 의식적으로 이해는 못하지다 할지라도 몸은 알고 있어요.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몸은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속에 그런 부분이 나도 모르게 문제와 사건 당하면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 합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참는 것이죠. 참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한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들, 어떤 면에서 상처와 아픈 경험과... 이런 모든 기억들이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엇이 속에 드러나게 돼요. 참고 참고 하다가 이게 결국은 한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이 한매치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참다 참다 그게 한으로 전부다 말하면 자리 잡혀있는 으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우울증과 함께 어떤 면에서 공포증과 함께 공황장애로 실제로 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깊어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영적인 문제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과 공포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을 약물로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답을 모르면 오히려 약물 중독에 빠질 뿐이지 근원적인 치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런 아픈 과거와 상처들, 이런 경험, 잘못된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울증과 공포증과 공황장애로 이어지면서 영증 문제로 걸려드는데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어, 당장은 모릅니다마는 실제적인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와지질 않는 거예요. 이 과거들,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지만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색진 목사님 찬양인도 마지막 하면서 이 복음이 말이 아닌 글이 아닌 능력으로 사실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되느냐? 나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내 각의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그게 실제인 내게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믿음이 와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반드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나의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이게 오래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게 지식적이지 실제적인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죠 디모데 우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들입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과거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고 영적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모습도는 있지만은 실제적인 모양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나의 영성과 어떻게 관계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다시 말해서 나의 가그가 그대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불신앙들 여러분, 강야일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 가면 불신앙에 빠졌죠. 그 부분은 뭡니까? 불신앙에 빠진 부분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그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가면 문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에요 믿음을 보이는 것 이전에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게 나의 영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나의 가그가 치유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하면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여러분 가그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치유에있어서세 가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됩니다.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각을 살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은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거를 살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은약적인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은약적인 축복을 붙잡아야 되고 세 번째로 진짜 가거를 살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그러면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이에요? 근본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아브라함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근원은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불신자 상태에 살아서도 실패한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다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접하기 전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원을 바뀌어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에 원죄의 저주 아래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가문의 저주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오는 심판이 있으니 말씀했는데 지옥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요. 내가 주인된 삶은 원죄 저주 아래, 가문의 저주 아래, 마귀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저주 아래 이게 나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네가 얼마나 신앙상을 잘하느냐 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아니에요. 부름받는 순간에 이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은 찬송을 해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말씀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근본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근본을 강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근본을 강조하는데요. 저주받은 가문이 있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도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축복할 수 있, 아니 우리를 잘 되게 할수 있어요. 축복이 아니라 잘 되게 할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돈 가지게 할수 있어요 명예도 가지게 할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잘 되게 하고 잘 되게 할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저주받은 가문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문에 속해 있느냐 잘 봐야 합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잘 산다 여러분 사단 마귀도 잘 살게 할수 있다니까요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할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 시험, 예수님 앞에 와서 마태음 사장에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땅에 모이는 모든 것들을 네게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단도 우리에게 뭔가 잘 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신분이냐, 하나님의 축복받은 신분이냐,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린드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근본을 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끝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 것은 뭡니까?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근원을 바꾸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그를 살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로 말미아 저주와 재앙의 모든 실패 역사가 끝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 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이 중요한 말씀 이전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또 악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아지고 근원은 바뀌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세상 인금 악한 사단이 세상 신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심판할 때까지 분명히 악한 사단은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얼음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강약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의 3장 현장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런 얼음들도 우리 또한 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악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계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은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은약으로 붙잡혀져서 그게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을 내가 문제와 사을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 본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생명 얻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더 풍성함의 비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말씀했어요. 생명 얻는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 개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체험하고 누르게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한 주간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현장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는 강약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악한 사단이 괴기를 쓰면서 우리를 속이는 그 연약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다시 말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 우리에게 정인의 언약을 주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언약을 주었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정의의 언약이 뭐냐?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말입니까? 증거 줘가지고 정인으로 삼겠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못살는 그게 아니라 얼만큼 돈을 많이 먹고 얼만큼 마 축복받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정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것 정인의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언약을 주셨는데 성경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3절에 나오죠. 내가 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무슨 말입니까? 약속 붙잡고 따라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토록 하시겠다라는 거. 그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갈대 우르를 빠져나왔는데 바로 앞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일진 않았습니다마는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뺏길까 싶어가지고 불신자 왕인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 치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치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장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17절, 18절, 19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리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거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들 주신 승리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를 당한다는지 간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라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절 3절 마지막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세계 복음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축복하셨느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집에서 거느릴 만큼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또 소돔 고마가 멸망받을 때에 사실은 그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 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세워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축복받느냐 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대에 다윗이 나오고 그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누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실제적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하나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시게 돼 있어. 요 정인의 언약.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어떤 문제와 이 사건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언약.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지지 않든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세계에 보고 많은 축복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이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가 모자란 달지라도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는 거론적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도록 각인되어지도록 이런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잔녀라는이 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런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거를 살리는 기중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나의 근본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사실들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데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내리지도록. 뿌리내리지도록.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그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 성취되는 부분으로 확인되어지면은 절대 사단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은약으로 붙잡대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분명히 정인으로 사모시겠다는 것. 어떤 악한 사단의 계획 속에서 악한 사람리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자입니다. 승리의 언약. 그리고 우리는 부족,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세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언약을 붙잡아야 이것이 우리의 체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역사를 누렸던 비밀이 뭐냐 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7절, 8절에 재단을 쌓고 재단을 쌓고 나오죠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단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아마도로 지금 말로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축복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모든 것 회복하는 축복을 다 주셨다라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 예배가 되어져야 되죠. 어, 로마서 12장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예배함으로 드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주어진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어떤 매일의 예배가 되어진다면 주일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엄청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매일의 삶의 예배가 안 되니까 주일한번 와서 예배 들으려 하니까 그한 시간 예배 들는그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겨우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면 은 주일이 슬려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드리고 또 드려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훈련에 참여해도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찾아내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중량에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에 들어가고 그 삶이 이어져서 주일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이것이 어디로 주일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냐 현장으로 연결되어진 현장의 예배까지 이어져 합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매일의 예배라면 은그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와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나갑니까? 현장으로 나갑니다 현장의 예배에 승공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로 나와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 예배에 대한 정말로 예배에 여러 마음을 어느 정도로 그 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 사람의 사회에 성공할 것인가? 이 사람의 모든 업에 모든 또 학업에 성공할 것인가? 그걸 어디서 보면 아느냐? 예배를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단중심이어요 재단을 쌓았다. 7절, 8절에 두 분이나 재단을 쌓았다 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창의 13장에도 보면은 롯과의 관계 속에서 롯을 먼저 양보해서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하고 아브라함이 결국 한 것이 뭡니까? 창의 3장 15절에 상수리나무 숲을 아래 재단을 쌓았다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든 그 귀중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예배가 어떠한 장도로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하는 귀중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내 개인의 삶에서 이게 이어져서 주일로 이게 이어서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렇게 될때 온전한 영적인 축복된 역사들을 누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가거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며 미래도 중요해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거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원이 바뀌어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은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실제적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가거가 발판되어지는 승리에 발판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거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거를 살리는 만큼 하나님이 준비한... 오늘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 오늘을 준비해 놨는데 오늘을 왜못 누리느냐? 가거를 살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가거를 살리는 만큼 하나님 준비한 오늘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3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그첫 번째가 가구를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의 가구도 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내 가구가 살아나야 돼요. 가구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와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성령 충만함 누리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함 누리는 길이고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가거들이 전부 다 발판되어져요. 성령 충만함.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 놓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내 자신 어디에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은 나의 모든 가거들이 뭐요? 발판 되어져요. 발판이 발판되어. 축복된 응답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